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빛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저기 많이 보던 분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멤버는 말이죠. 에이핑크의 사랑둥이 나와주세요. 아, 베스트 멤버를 뽑을게요. 아, 제가 잘 몰라.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찾은가? 아, 찾은 곡? 아, 찾은 지 얼마 안 된 이너 공갈빵? 이너 공주입니다. 공갈빵 목소리를 이런 거지. 질문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다람쥐. 오늘 축하합니다. 다람쥐. 감사합니다. 다람쥐. 아, 뭐 어떻게 해, 나 그럼. 베스트 드레스 뽑아야 돼. 아, 아, 예, 예, 예. 아, 저는요. 몰래 뽑아야 돼요. 아, 몰래예요 이거?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노스 플러스 1. 예, 네. 그분이 굉장히 라라랜드처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라라랜드에 나오는 댄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라랜드 씨 오셨네요. 랜드 씨. 아, 이거 뭐야? 랜드마크. 관찰. 안녕하세요. 컨셉 다들. 당신은 향기를 되게 예쁘거든요. 망고가 너무 예쁘고 빨간 망고.
오늘 롱롱맨들 출연합니다. 주마도 먼저 해주시죠. 라랜드에서 그런 춤 추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에이핑크의 6주년 접축하는 자리에 강제로 소환되신 우리 판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끼리 접축하는 거 많이 많이 봐주세요. 베스트 드레스 뭐가 있어요? 베스트 드레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공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필하고 계신데, 표 하나 드려야겠다. 둘 중에 한 명 다시 싸워봐요. 오. 오이고. 큰일 났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큰일 났다. 점점 뽑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아, 자기 뽑는 거 안 되죠? 안 돼요. 뭐. 일단은 남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나눠져 있는 겁니까? 붙어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맞아서 안 돼. 이 스트라이프가 네. 안 맞아서. 이달리스 언니. 그리고 일단 봄이도 아니야. 왜요? 왜요? 언니도 아니에요. 왜? 너 너무 핑크의 와인색 있어. 에이핑크니까 핑크를 좀 넣었죠. 에이핑크에서 핑크를 넣은 사람 단 한. 아 뭐야? 거. 결국 그럼 폐화 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둘이 제외됐습니다. 둘중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거요. 저는 아 뽑았습니다. 보지 마. 비밀 투표 아닙니까? 오, 야 왜? 아 보지 마. 어, 누구나 뽑았네. 보이나? 아니면 홀짝 인데 약간 헷갈려요. 근데 난 은지한테 스타일을 대충 알기 때문에 나 오늘 포기야. 어? 저는 은지를 위해 예. 죄송한데 그대는 후보에 없어요. 네, 저 뽑았습니다. 예. 그럼 나를 뽑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네, 없어요. 늦게 왔으니까 왔어도 없어요. 아, 우리 에이핑크 6주년 축하해요. 자기 앞에 놔주세요. 조금 더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아, 명패가 참 힘이 없네. 조금 더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정성이를 맡으신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도 챙겨내나? 안정이 갖고 계신 그분도 이거 게임 스틱 아니야? 사양아 넣은 거 네? 게임 스틱 아, 아, 아.
많은 분들이 6주년인데 GNO님 안 오시냐고. 아, 대표님께서는 문자 주셨어요. N. 저희 인사 먼저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와! 이제 우리 6살인 거죠? 네. 이제 6살이 네, 6살입니다. 이제 걸음마 뗐네요. 걸음마는 진짜 힘들어요. 이제 앉을까요? 네. 네. 우리 6명이서 엉덩이 나쁘게 뭘 하면 되는 건가요, 리누님? 네, 이제 저희가 6주년을 기념해서 모였잖아요. 놀면 돼요. 오. 네, 놀면 되고요. 일단 저희 6주년을 맞아서 많은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베스트 드레스 멤버를 발표하겠습니다. 왕관수는 오늘 여왕이 되신 너란범 씨께서 쓰여주실 거고요. 네. 네, 너란범 씨 왕관. 베스트 드레서님께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에서 아 예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 이런 기운을 담아서 베스트 드레서님 베스트 드레서님 저 굉장히 멀리 계셔서 아닙니다. 손나연 님 오늘 베스트 드레서로 뽑았습니다. 네, 제가 뽑았거든요. 뽑았어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언제 뽑았어요? 이거 비밀 투표인가요? 저도 뽑았어요. 이 뽑으신 이유가 뭐죠? 좀 듣고 싶어요. 그냥 뭐 패션은 완전 몸매니까요. 와. 몸매 우리 몸매가 이상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여유가 네. 아닌데. 네,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수상 소감 발표해 네,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약간 컨셉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약간 그런 컨셉이었는데 또 그걸 또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뽑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과했네. 네, 제가 뽑으신 분 안타깝게도 오늘 선택되지 않았지만 네. 또 뽑으셨는데요? 저 오늘요? 아 저만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저예요. 아우! 공감할 수 없다. 공감할 수 없다. 핑크를 입고 와서 아~ 핑크니까 아 옷이 예뻤던 건 아니군요. 네 색깔이 굉장히 오늘 컨셉과 좀 맞는 것 같아서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팔꿈치로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핑크 이거 왜 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준비한 첫 코너를 아 초롱이가 준비했나요? 예. 제가 오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죠. 방송 중에 거짓말 감사합니다. 네. 첫 코너는 우아한 토론. 우와. 토론. 5분씩 토론을 할 거예요. 빠밤. 근데 팟캐스트 왜 토론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안건이 뭐야? 오늘의 안건. 우아한 5분씩 토론이란 토분? 6주년을 맞이한 에이핑크 그녀들의 감춰진 이야기를 5분씩 토론을 통해 파헤쳐보자. 주제는 총 3가지가 있으며 한 가지 주제의 시간은 단 5분씩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제시된 주제를 확인한 후 컬러보드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공개, 감춰져 있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털어낸다. 가, 네, 오늘 이 코너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혹시 찬반 토론인가요? 약간 그런 토론인 것 같아요. 약간 비정상회담처럼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저희랑 이름이 잘 어울리네요. 비정상회담. 네? 그럼 토의 아닌가요? 그러면 토이겠네요. 예리하시네요. 역시 오늘의 여왕님 남네요. 그럼 이제 오늘 안건을 공개해 주시죠. 멤버마다 있나? 넘겨! 첫 번째 주제! 에이핑크의 진정한 먹방 여신은 누구인가? 이 약간 두 분이서 굉장히 많이 가지세요. 여기 왼쪽에 계시는 비엔엔님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는 맛있게 먹는 거는 남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먹방을 맛있게 먹느냐, 많이 먹느냐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맛없게 먹진 않거든요. 아, 그쵸. 또 맛있게 먹죠. 공연이 장난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우리끼리? 5번씩 들어! 윤범이 대 김남주! 어떻게 알아요? 정해져 있네요. 아, 뭐야, 답답한데? 뭐죠? 답답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투표가 될 텐데 이 두 네. 사람으로 인해서 토의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은 윤보미야.
파란색은 김남주 형입니다. 어 너무 어려워요. 아 저는 정했어요. 잠깐만. 근데 이게 이 두 분이 워낙 잘 먹어서 그렇지 나머지 멤버들도 어디 가서 빠지는 식성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우리 얼마 전에 닭발 시켜서 먹었을 때도 굉장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두 명 너무 센데 거의 메시랑 호날두인데요 거의. 메시랑 보정 잘 안 되죠. 아 잘 아시나요 축구? 아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메시가, 아 나 정했어. 메시가 뭐 어떤 역할을 하죠? 알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좀 몰라서. 그럼 알아보세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 알려주세요. 아 나중에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범이 대 김남주 네 의견 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같으면 들어볼까요? 네.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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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어렵다. 자, 하나, 둘, 셋. 아, 어, 아, 어, 어,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렵다. 은찬이를 뽑았고요. 은찬이랑 나은 언니는 아, 지금 좀 고민돼서 아, 너무 고민돼. 일단 먼저 뽑은 사람부터 그럼 의견 발표하도록 할까요? 트로 언니부터? 네, 저는 여기 뽑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 뭐야? 아, 센스 있다. 센스 있네. 대박. 저는 남주 양을 뽑았는데요. 그 이유가 요즘에 보미가 약간 아, 보미는 약간 그게 있어요. 먹을 때는 많이 먹는데 맞아. 안 먹을 때는 안 먹더라고요. 어? 근데 남주는 일정해요. 그래요? 남주는 항상 잘 먹고 항상 메뉴를 또 초이스한 메뉴 굉장히 뛰어나고 진정한 먹방 여신이라 하면 어떤 집이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정도는 깨고 있어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 뽑기 전에 뽑아야 돼. 대박. 네, 그래서 저는 남주향을 고민도 아, 물론 잘 먹긴 하지만 이게 한 5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남주 아니 그러니까 고민은 약간 그게 심해요. 없다 언니. 어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 저는 오히려 좀 아파도 입맛이 없다는 걸 좀 이해가 안 가는 아니야 근데 보미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만 하면은 안 먹을 때가 많았어. 어? 그래요? 어. 나랑만 안 먹는 거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남주가 약간 안 먹을 때 되게 어, 남주가 어떻게 그러지? 하면서 막 서운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남주가 아니야 저는 저를 뽑았는데 같이 안 먹으면 했어요. 남주는 꼭 그 날 안에 먹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남주가 뭔가 좀 맛있는 맛집을 잘 아는 건 남주가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남주 받았습니다. 네. 남주 형은 누구 뽑았나요? 전 사실 보미 언니 뽑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연생 때부터 언니를 존경했기 때문이죠. 이게 뭐라고 연생을 먹방에 있어서 어, 어떤 정말 어떠한 날이 있어요. 어떤 연생이건 몸무게 재는 날은 꼭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날 이제 몸무게를 재면 있었죠. 맞아요. 화장실에 그냥 폭파합니다. 일단 빵떡 삼각김밥 뭐 편의점 다 털어요. 제일 맛있어.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음식점이 됩니다. 우리 어, 또 다른 연습생 아, 한씨와 한모양 한모양과 아, 함께 엄청나게 먹었던 그 시절을 저는 아, 잊지 못해요. 기억나요 그때요. 네 저는 언니를 존경합니다. 그 카레가 뭐였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먹어본 적 있어요? 그 웃지마 라고 할 정도로 웃지마? 웃지마 토할 것 같은 거 웃지마. 근데 그 모습이 웃긴 거야. 그래서 그 한씨랑 고속터미널 김천 아 김천에서 말했잖아. 중간천국에서 그 먹다가 진짜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진짜 웃지마 입처럼 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한씨가 그 언니가 오디션 보러 와서 따라갔던 언니의 친구죠. 아 저 한씨가 역사적인 네 오늘도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다 털어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세죠. 여전하군요. 여전합니다. 네. 아, 언니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 전 네. 이것도 수사로 보이거든요. 오, 제가 흔들립니다. 아유, 수저 아니었나요? 아, 흔들립니다. 마지막 다 토할 게 아니에요. 아, 또. 하영이는? 저는 말이죠. 누나 이게 다이어트 할 때 보미 언니는 안 먹는데요. 남주 언니는 먹어요. 아, 그거는 체질의 차이입니다. 아, 맞아. 아닙니다. 아, 과연 이게... 전 먹을 때 진짜 엄청 먹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라고 안 먹어도 이렇게까지 어필을 이게 안 이게 먹어도 뭐라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시는 거 같아요. 오케이. 아, 약간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나은 언니한테 토스할게요. 저 진짜 어려웠는데 이게 사람이 먹을 때 소리가 있잖아요. 아. 둘 다 소리가 정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닌데
남자가 약간 좀더 맛있는 소리가 나요. 아, 감사합니다. 식신로드 했던 경험자로서. 아, 진짜 맛있는 냄새. 맞습니다. 남준 입모양이 맛있어. 이렇게 먹을 때 입 안 지워지려고 이렇게 먹잖아. 근데 그게 되게 척척 연상이 나. 맞아. 아유, 감사합니다. 먹고 싶게 그 손 항상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저도 남주연을 뽑았는데요. 아, 이거 근데 아, 진짜 놀랐네요. 저는 잊지 못해요. 데뷔 초에 매니저 언니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약간 보샥보샥 소리가 난 거죠. 도시락보샥 소리가 나서 뭔가 고소한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야, 누구야? 칼로리바 누구야? 이랬는데 남주 가방에서 항상 칼로리바가 있어서 저희가 데뷔 초에 한창 다이어트를 할 때 뭔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아, 그때 저한테 그거 먹고 더 살쪘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칼로리바는 양념치킨 한 마리? 아, 그랬어요. 아, 저희가 일부러 냄새 안 나게 막 창문 열고 맞아! 맞아! 그랬는데 슬프다. 매니저니까 그걸 또 내 냄새를 맡고 내가 갖고 와. 정한이 보고 있으니까 그게 에이핑 그렇게 콩쿠팬더 언니. 예, 추억의 콩쿠팬더. 결론을 들어서 일단 남주향인데 남주향 거의 대부분이 남주향이에요 지금. 남주만 더 뽑았어요. 아, 압도적이네요. 근데 이게 보면이랑 밀렸다는 건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보면이랑 가장 먼저 나는데 언니가 요즘 조금 옛날보다 많이 덜해졌죠. 그 사이에 나 굉장히 봄이가 약해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음식을 가려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아, 그때 이미지가 좀 그때 남주가 많이 치고 올라왔어. 오하영 양을 좀 치고 올라오고 있어. 얘 닭발로도 깜짝 놀랐잖아. 미쳤어 얘. 하영이 전 양 연필 깎는 줄 알았잖아. 입안에서 하영이는 꽃게 먹어. 꽃게 먹을 때 너무 귀엽거든. 꽃게? 아, 아 맞아. 레버야. 아줌마 두 분 꽃게 드셨어요? 요람이 가서? 아니 아니요. 항상 꽃게 먹을 때 그 입모양. 그 입모양 있어. 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아 라미 때문에. 네. 아, 5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김남주 양이 네. 뽑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미 7위 했나봐요? 아니요, 어제 했어요. 아,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 왜냐면 이름이 어차피 라미 빠진. 아하, 아하. 진짜 빠져서 라미 빠진. 진짜 빠졌어요. 방송 아직 안 나왔지 않나요? 아니,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 주제 뭐죠? 은지씨?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오하영 양의 진짜 직업은 과연 무엇인가? 아, 개그맨이야 가수 이거예요? 아, 개그맨 가수. 개그맨. 자, 뭐랑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아이돌, 프로 네티즌. 아, 이거 수정해야 돼. 네티즌 아니라 게이머로 바꿔야 돼요. 게이머로 바꿔야 돼요? 어느 혹시 지역이 어떻게 되죠? 서울이요. 개그맨 아니던데요? 아닙니다. 어, 이거 아니세요.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아. 게이머, 개그우먼, 아이돌, 배우, 또 네티즌도 있어요. 네티즌. 그럼 이게 이렇게 합시다. 빨간색은 제 직업이니까 그 외로 생각하시는 분은 파란색을 뽑아주세요. 아, 여러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업으로 제가 안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뭐 개그, 아 뭐 나는 개그우먼이라 생각한다면 파란색을 뽑고 아, 얘기해주시고. 자, 나도 그럼 파란색이지. 그럼 둘 다 종류가요? 파란색이죠. 생각하는 대로. 자, 하나, 둘, 셋. 항상 아이돌이죠. 자, 그럼 이제 초원언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프로 아이돌이라고 아니요, 이게 얘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게이머랑 네티즌. 아니야. 아이돌이라고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안 해. 아이돌이라고 생각 제 나머지로 생각하는 사람. 그룹을 아, 지키려는 리더님의 선택이 올바른 것 같아요. 저만 혹시 아. 빨간색인가요? 어? 다 바꾸고 있어. 저는 소신 있게 파란색 하겠습니다. 저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하영이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서치도 해보는 거고 지금 압도적으로 파란색이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로 압도적으로 파란색이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하영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네. 연관돼서 하는 게임만 빼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또 아이돌은 요즘 아이돌은 또 굉장히 다양한 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영이가 또 아이돌 이해 굉장히 진상이라는 그런 끼도 가지고 있고 진상도 끼가 되나요? 요즘 아이돌 분들 막 게임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대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로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프로 아이돌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게 예쁘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오하영 양이 투잡 아닌 나인잡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그우먼, 게이머, 준상, 또 요즘 먹방도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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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J? 등등 옆으로 직업 좀 하나 나왔나요? 그리고 약간 방송 DJ 네. 뭐 이런 등등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 아이돌을 넘은 나인잡 정도 하고 있지 않나. 보미야는요? 저는 우선 만약에 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뭐 뭔가 음악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가 가면은 뭔가 그랬다면은 뭐 다른 걸 택했겠지만 뭐 정말 프로 아이돌답게 정말 잘 지키고 있고 너무 멋있게 춤도 늘었고 노래도 늘었고 너무 그런 좀 그런 모습에 저는 프로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좀 취미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프로 아이돌 하는데 왜 이거 들고 있죠 제가? 아 네 저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는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전혀 스케줄에 지장을 가지 않게 해요. 아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장 맞아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네. 제가 말이죠. 밤새 본 적 몇 번 있고 그렇지만 아니구나. 저는 무대를 소홀히 하거나 가끔 승질 몇 번 낼 때가 있긴 한데 예예 예. 네, 그 네. 게임의 캐릭터가 돼서 오진 않아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현장에 리퍼 몇 번 왔어요. 아 예 리퍼 몇 번 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은 양은요? 네 저도 살짝 혼동스러웠지만 아이돌이니까 아하하하 아이돌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하영 양이 밤을 하루에 반나절을 게임을 하고 반나절을 아이돌 생활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재미로 단순히 재미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책임감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는 직업의식이 조금 있어야 뭔가 이렇게 밤을 새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자질 않았거든요. 제가 활동 시기에 게임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아 이분은 자지 않고 게임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프로다. 프로 게이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프로 네티즌에선 약간 벗어나지만 여러 잡을 띄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프로의식. 그러니까 이 직업, 뭐 게임을 한다고 해서 뭔가 지장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뭔가 프로 의식이 있어요. 게임에도.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네. 25초가 남아있는데요. 또 혹시. 혹시 마음을 바뀌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은지만의 동의를 해서. 네.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귀가 좀 아하. 다양한 분인가? 자, 결론. 4대 2예요? 4대 2예요. 그럼 하영 양은 여러 잡을 뛰고 있다. 매니저를 해부하고 있다. 그렇다. 매니저를 해빙하고 있다. 아예 지금 예, 예. 지금 진행이니까 해빙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끝났네요. 깔끔하게 도움이 끝났네요. 자, 그럼 다음 소원 주자 한번. 다음 안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에이핑크 다음 앨범 컨셉은? 와 이거 중요한 컨셉이에요. 네, 중요한 안건이에요. 자 예리한데요? 발랄한 미스터 츄 아련한 러브! 만장일치 예상합니다. 만장일치일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생각이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저희는 심지어 이거는 너무 스포가 된다. 심지어 저희가 너무 이렇게 두 곡으로 딱 두고 저희가 토론을 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희 네. 근데 앨범 나오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저 얘기를 했었어요. 딱. 근데 저는 스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자기의 생각이죠. 네, 왜냐면 이걸 보고 팬들이 더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랬는데 이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이랬는데 섹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건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을 근데 힙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 갑자기 내게로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머리를 뭐 힙합 힙합에 또 일각이 네. 있으시죠? 자 이제 자 3번 뭐한 거예요? 축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지금 여러 댓글들이 거의 다 미스터 추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물량 생각이 같은가? 만장 일치 나왔습니다. 처음이다. 오늘 컨셉 회의 하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컨셉 회의 합시다.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는 어쨌든 지금이 봄이어서 그런지 약간 따뜻하고 상큼한 노래를 우선 하고 싶고, 이전에 저희가 또 아련한 내설수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좀 에이핑크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미스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랄한. 네. 그리고 발랄한 게 저는 아련한 것도 어울리지만 발랄한 것이 더 뭐라 그래? 아, 제가 입을 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제 6살이라. 네, 네, 아니, 인어공주라서요. 그래요. 그런 설정을 할까 봐요. 발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왜 나오냐고. 아, 어떤 분께서 레게 하자고. 어떠세요? 레게. 레게는 좋아. 저희가 좀 몇 년 뒤에 한번 생각을. 근데 꼭 저 두 가지 느낌을 가지고 맞아요. 얘기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진짜 좀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굳이 저 중에서 뽑자면은 저 느낌이긴 그쵸. 한데 요즘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멤버들도 생각도 많이 네. 하고 회사에서도 계속 회사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 두 곡 느낌은 저희가 확실히 낼 수 있는 느낌이니까. 그죠. 에이핑크 곡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런 느낌, 그러니까 발랄한데 또 거기도 좀 다른 느낌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뭐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어떤 팬분께서는 지금 내설수를 두고 어허. 아이돌을 뛰어넘은 뭔가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들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내설수를 그렇죠. 좋아했던 이유가 그거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몰라요를 한번 좋다 좋다. 너무 돌아갔는데. 아, 너무 돌아갔네요. 나은양은 생각이 어떠세요? 저요? 저는 뭐든 좋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뽑았나요? 저는 미스터치를 뽑았는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저번 앨범 때 그런 아련한 느낌의 곡을 했으니까 이번에 좀 더 날씨도 그렇고 네. 좀 더 밝은 곡을 하면 더 좋아하시죠. 일리가 신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엄청 신나는 거고 싶어. 맞아. 좋아요. 좋아요. 수 있는. 되게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미스터츄를 뽑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계속 뭔가 아련아련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팬분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곡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이 별로라고 하니까 살짝만 조금씩만 땡겨주실 수 있나요? 은지랑 나랑 얼굴 씻고 네, 멤버들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 멤버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네, 했었던 게 미스터츄 같이 팬분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곡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러브도 물론 저희한테 15관왕이었나요? 저희가 15번 기록을 했었던 곡이어서 너무 감사한 곡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번에 컨셉으로는 뭔가 미스터츄도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댓글에 약간 청량함, 뭐 희망적인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같아요. 먼저 힐링도 아니었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한때 우리 되게 풋풋하고 힐링 노래였습니다. 네, 지금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은언니 오늘 재밌다! 와 댓글이! 와 앞에 저희가 팬미팅 때 나은이에게 상을 뭘 줬어요, 그때? 잼! 잼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저 말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나은씨 하트 20만 돌파를 재미있게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걸 해도 우리는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리액션 자동차. 하트 200만 돌파. 했어요 벌써? 네. 공유 언니가 해서 어려운 걸 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한. 아, 진짜 웃겨. 200만도.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 분위기면 너가 훨씬 웃길 수 있어요. 만두. 네, 둘 다 안 웃겨. 아무거나 해줘 제발. 아, 야 이거 뭐야? 야수처럼 해줘 야수처럼. 우리 웃어줄게요. 벨이요 벨. 야수 아니고 벨. 저 벨인데. 아 그렇네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짜 너무 어렵다. 그냥 이거. 간단하게 그냥 200만 돌파했다고만 얘기해주세요. 네, 하트 200만 돌파했어요. 우와! 지금 팬분이 댓글에서 파피포페퐁 해주세요. 자, 우리 펌이 파피포페퐁 잘하잖아. 파리피 파피 파피. 5분대 지났네요. 아, 바로 다음 주제 넘어가주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지만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회의 끝에 그렇습니다. 좋은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회의 중입니다. 베스트 브릴라인. 어? 아~ 이거 토론 끝난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요. 토론이 끝났고. 아, 뭔가 좀 멤버들을 좀 더 파헤칠 수 있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아쉽습니다. 아~ 저희를 아직 모르시네요. 너무 싫네요. 아, 우리 이거는 제작진의 잘못인가? 에픽크가 재밌게 못했나? 한번 들어보자. 제작진이다. 우리 지금 열심히 팬들이 손 떨고 계십니다. 이건 제작진의 잘못이다. 제작진의 에픽크의 잘못이다. 파란색. 하나, 둘, 셋. 야, 둘 다 잘못했어. 에픽크는 시간은 잘 살립니다. 시간은 잘 살립니다. 이런 거만 인공호흡. 역시 프로 의식이 있는 사람답게. 아, 그럼 언니들이 그래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센스있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센스있게 구멍도 이렇게 에이핑크는 그러니까 여기다 꽂으라고 대박이야 너무 센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양말이 얼마나 집에 가져가라고 여러분 여기 테이프 보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재활용입니다 여기 뜯어보는 거 보이세요 아~ 와 학교 운동까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학교 덕분에 지구 온난화가 좋아지고 있어요 아 정말 대표님방에도 그렇죠 두꺼운 거 빼고 그렇습니다 시작품으로 좋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친화적입니다 바람 불면 엎어지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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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랜 A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그러면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아수라장이 됐다고 네 아수라. 지금 강주희님께서 하영 이쁘다라고 보내셨잖아요 강주희님 강주희님 절친 아니세요? 네 근데 안 왔어요 읽어봤어요 아 네네 한예지님께서 나은아 안녕이라고 한예지님 한예지? 한예지? 실명 보러 가능한가요? 몸미아 예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수정아 사랑하나? 윤동도 아버님께서 몸미아 사랑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현님께서 나은주 예쁘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몸미아 고마워 우리 잘 친 맞지? 무서운 친구들님께서 초롱이 예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대화 좀 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민기님께서 누나 너무 무서워요 민기야 요즘 고등학교 생활 힘들다고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힘냈으면 좋겠네요 아니 내 친구 보고 있어 하영아 지금 아 그래? 아니 어쩝니다 지금 죽었다 초롱이 친구들 무서워 아니야 어? 초롱은 섹시하다? 오 누구야 누가 그런 거짓말이었어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실시간으로 저희 권봉이에요 권봉 어? 권봉 우리 봉이 왜? 조카가 초롱하면 섹시하다 네 자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는 17 여러분 러브는 17관왕이래요 아 네 그 다음 코너 뭔가요? 베스트 브이라이브 라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어? 아하 여러분 이때 기억나십니까? 네, 하트 1300이래요. 오! 오늘 이거 한번 넘어보죠? 넘어볼까요? 오늘! 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아. 오늘 저거 넘으려면 밤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너 이름이 우아한 노래방입니다. 와, 우아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씩? 네, 이번 코너는요. 한 가지 주제를 뽑아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하여 목표 점수에 맞추어 부른다. 단 목표 점수보다 낮아도 높아도 실패. 어 오차 범위가 가장 넓은 저런 팀이 우승한다. 이제 듣고 나니까. 콸콸콸. 네. 아, 네 이제 이것을 말이죠 이걸로. 팀을 나누게 되는데 또 팀하면 제가 굉장히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2대2대2로 이게 중요한 거 목표 네. 노래를 한다고 해도 제가 목표한 점수에 그렇죠. 이게 오차범위가 적어야 우승하는 거 아 뭐야 점수 너무 높아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 봐, 이거 학교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어, 잠시만요. 여기요. 정말 환경을 생각하자. 자, 찬반 토론 가겠습니다. 찬반 토론. 돈을 너무 안 썼다. 내 빨간색은 말이야. 잘 들고 와서 점심 때도 먹습니다. 오늘 점심 때 썼던 숟가락 썼다. 자, 빨간색 썼다. 파란색 아니다. 하나, 둘, 셋. 아 근데 아쉽게 이 우한 노래방 때 나은 언니가 없었다고 지금 여기 써있네요 아 맞아요 나은이가 그럼 나은이가 기대하겠습니다 언제였나요? 신데렐라 4명의 기사 아 맞아 아하 신내기 신내기 잠시만요 그럼 나은 언니 없을 때 1300 하트 했으면 오늘 2000 가
가도 이렇게 나은이가 7년만 딱 채워줄 거예요.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퀸에 등극하셨으니까 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제 어울리는 먼저 수저부터 배고파요. 수저부터 뽑고 노래. 아, 수저는 이제 뽑아서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같은 팀인가? 이게 세죠? 아, 그래요? 아, 이거 떨리네. 아, 자,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공개하자. 그래, 맞아요. 그래, 그럼 네. 너네 저 뭐야 그거 해봐. 뭐 해요? 가려, 가려봐 눈 좀. 그럼 저희 네. 댓글 읽고 있을게요. 네. 이거 보면 보이잖아. 뽑았어요. 손으로 가려. 소롱 나는 너의 조카 딸을 사랑해. 여기 보미를 좋아해 주신대요. 보미 너무 귀여워. 요즘에 걸음만 있어요. 아, 네. 와 대박 사건. 남은 거 뭐야? 같은 거야? 아니야. 하나도 같은 색이 없어. 나 진짜? 역시 에이핑크. 이 팀 없고 난 선택권이 없어. 보미 언니 애교 보고 뺑! 그럼 이렇게 해서 뺑! 애교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공기가 꼬집지 않았나. 자, 다들 뽑았어요. 자, 공개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수바! 영아! 남주야! 뭐야? 두 명이었어요. 제가 알아요. 이런 거 아는데 팬피디님! 아, 예! 네크라이프씨님 이것은 바로 이제 정각에 팬더분들이 우리 보러 와주시려고 또 신청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7시다! 7시 정각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아니면 좀 더 빨리 하려고 하고 싶어서 59분 59초 했는데 맨 뒤로 갔대. 어머 세상에 어떡해. 이거 어떻게 쳐? 어떻게 어떻게 무슨 노래 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이걸 너라고 할 수가 없고 너랑 봄이 아니잖아요. 서울에 타
근데 뭐... 그 신곡이 나도 안 나왔을 거야. 이거 99점 나와야 돼. 아. TRC. 저희 일단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하지? 뭐하지? 진짜 뭐하지? 아, 어떡하? 저희 노래는 골랐거든요. 지금 찾고 있어요. 누구 먼저죠? 저희. 아, 너네 뭐지? 진짜. 은지랑 남주 뭐야? 은지야! 어? 뭐야 너네? 주제 못 들었어. 아니! 주제를 이렇게 때문에 에이핑크죠? 저희는 노래가 뭐냐면요.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 83점 우리 괜찮은데 점수. 너네 몇 점이야? 어? 70점이네? 여기서 찾아야겠다. 책에 넣어. 미쳤다. 아, 감춘 내려가. 아, 진짜 재밌는 거지. 뿌잉! 에잉! 핑! 뭐야? 이거 너네 뭐 할 거야? 아, 비친 거야 그냥? 비 선배님! 비를 가수라고 해놓고 치면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비를 제목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거야 하루종일 비가 내렸어. 아니, 아, 우리 아니다. 이미 있어요. 아, 뭐 할 건데? 아, 이렇게 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쳐야 돼? 진짜 웃기겠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사이. 아, 그거 안 돼? 내가 찾았어. 뭔데? 영어 그냥 비로 쳐야 돼. In your eyes. 그래. 우리 정했어요. 정한 사람 먼저 하면 돼요.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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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우리가 2등이구나. 어, 먼저 하셨다. 아니, 아니. 여기 더 우리 추천 저희 지금 추천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추천 좀 해줘요. 노래 좀 여러분의 마음을 빙의한 노래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어, 비 불러줄게. 어, 뭐야 이거 왜 쳐 뭐 하냐. 어, 이거 이? 하이 아니야 비 너무 답답하다. 비가 너무 어렵다. 근데 99점 너무 높은데 우리 딜 합시다. 괜찮아요. 지향이 메인 슈퍼리니까 95점은 안 돼. 100점 나올 수도 있어요. 한 95점 해주면 안 돼요? 100점 나올 수도 있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제목을 비랑시라고 보나? 아니요, 가수요. 사람비? 그런가? 여행을 떠나요. 아, 비선배. 아, 우리 팬미디 실패했으니까 여행 저희 다른 거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할게요. 비가 오면 이 노래 들어야죠. 비선배님 노래 들으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거요? 네. 명곡이죠. 아, 아 원래 비선배님 거 하려고 했는데. 비선배님 뭐? 이츠 레이닝? 아, 뭐가 있을까? 이츠 레이닝. 그 엉덩이를 맡고 계신 하영님 제 발을 밟았거든요. 아, 제가 언제 엉덩이를 맡을까요? 불안하! 리아샤! 리아샤! 남자 우는 나를
맛있어요? 아버지 성찬이 아 나다 성찬이 아
예.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남주 이거 좀 해줘. 나 못해요. 야 못해요 언니. 언니. 했어. 문자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지금! 뭐야? 배탈났나봐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제가 오늘 동안 우리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방을 하고 먹을! 네! 먹방 밤에 들어오겠습니다. 우선 여기 진짜 일리 없어 할래? 팬분들이 있어요. 사연 전해주신 우리의 별자리가 담겨있는 해꾸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닭발엔 계란찜이죠. 근데 BJ를 돌리거든요. 닭발엔 닭발 주먹밥이죠. 아, 주먹밥이요. 아, 역시! 역시 보미집 먹을 줄 아시네요. 계란? 난 닭발! 그래. 맛있다! 마트에 다녀서 좀 징그러웠나? 아, 계란찜 매일 패쇼! 그 느낌, 그 느낌. 아, 맛있는 냄새! 먹어! 아, 아 조금 더 센 거 할 걸, 그죠? 아, 아니면 여자 편을 볼까요? 저 샐러드 뭐예요? 아, 예뻐. 하나만 먹고요. 아, 샐러드 괜찮습니다. 아, 하나 양주셔도 돼요. 아, 하나만 먹어요. 나 팩을 먹게. 언니들 드세요. 키울 수가 없어. 와, 키울 수가 없어. 와, 이거 너무. 너무 약해. 이거 도전 돼요? 안 돼. 이거 뭐 하려고? 오예!
저는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점수 왜 안 나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노래를 할게요. 영광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먹으면 되나? 아. 내가 목이 아프지? 그래 안 했는데. 네. 아, 진짜 맛있네요? 메뉴 초이스가 아주 굉장히 기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잘하시는 분이 메뉴를 시키셨나봐요. 예. 아, 지금 우리 V앱 시청자분들을 약 올리고 있죠? 아.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냥 스파클링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의 제목이 우아한 6주년이라고 입고 가세요. 네, 맞아요. 우리
그게 진짜 우아했어. 우아함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야, 우리 신경가 건배! 우아해 핑크는 신경가 건배! 아니, 너무 신경가. 야, 야. 이렇게 한번 웃음 흘려주고. 없어? 자, 몸에 다시. 아, 너가 여기 콜라 타먹어서. 아, 취했기 전에. 하이, 이걸 먹어, 애기. 이거 술 아니야, 혜영아. 얘 애기다, 술 아니야? 힘내. 왜 탄산? 그냥 탄산. 아, 탄산. 자, 건배! 축하합니다. 여섯 살이죠, 우리? 여섯 살답게 맞아요. 왜 나 여섯 살인데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아니. 여섯 살 맞죠? 나도 돌려야지. 너무 잘하네요. 재밌다, 재밌어. 그리고 어르신 있으니까 고개를 돌려야 하고. 점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랑 뽀만이가 점수를 보내러. 아, 여러분! 집계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 여러분, 혜영 양이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가장 잘한 팀을 여러분 댓글로 써주세요.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성공하는 팀을 투표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한 팀을 골라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번외곡으로도 한 곡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다 같이 부를 수 있을 걸요? 아, 동현이가 한번 좋아. Bye.
대표님, 대표님 한잔 하시죠. 아, 그래, 나는 수고할 거. 대표님 한잔 하시죠.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피로 때문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이거 철가는 건가요? 저런. 여러분, 자 이제 모여주세요. 우승팀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자, 이제 자기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촬영 중인가요? 배 아파. 자, 여러분들 다 일로 와야지. 카메라에 비춰주시겠습니다. 뒤집히면 안 됩니다. 뒤집히면 안 됩니다. 아, 뒤집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메라 등장이네요. 카메라 등장이네요.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심장 너무 뛰어가지고. 아, 미동님 일로 와주세요. 아, 나 오빠 봐 뒤에. 옷이 왜 이래? 자, 우승팀은 과연 누구일지. 자,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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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오, 나 초원팀입니다. 어떻게 됐죠? 저희가 대뛰는 게 안 느껴졌니? 저희 팔 80몇 점. 아, 불안했어요? 아, 예, 예. 아, 우승팀 혜택이 말이죠. 네 명이 소원 들어주게. 단 여기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소원을. 뭐든지 뭐 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씩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모두 다 같이 들어줄 수 있어요. 목이 야박해. 바로 둘씩 강아 태워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네 분이서 그 축하 공연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공을 돌려보세요. 저희 네 명이서 너무 웃겨서 네. 난장판을 버리고 싶으시거든요. 아, 저희 공연. 네, 너무 웃겨서 저희가 웃겨서 정말 저 내일 너라고 못합니다. 저희가 결방하겠습니다. 노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잼을 보여주셨으면. 네, 나은 언니 보여준 건 뭐였죠? 그 나은 언니 소원이 있어요. 이거를 배꼽 빠져서 정도로. 네, 아직 지금 약간 달랑달랑 거리는. 아, 아, 이게 달랑달랑 거리나요? 네, 이게 일단 나갈게. 아, 튕겨도 빡. 언니 어떻게 하죠? 진짜 여러분 노래 우리 네. 혹시 유잼 전문가 윤범이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은퇴야. 이거 그 하이틴 핵잼에서 은퇴하더라고요. 아,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네. 그럼 유잼 안 되셨어요. 아, 짱잼으로. 그 짱잼. 노래가 재밌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맞아요. 골라주세요. 아, 그러니까 요즘 약간 유재미신 손다은 양께서 곡을 선정해 주셨죠. 손다은 되나요? 네. 무슨 노래는 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아니면 오히려 발라드가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명에서 발라드 하시는 게 뭐죠? 노을 선배님? 진짜 보고 싶어. 나는 술이야. 술이야. 언니 술이에요? 이런 거야. 아니면 뭐? 나는 술이야. 남는 술이 아니야? 나는 술이야. 나는 술이야? 술공이. 네 명에서 뭐 하지? 술공이. 천상지 선배님. 아. 한 번. 아? 재미 없대요? 뭐 하죠? 제가 유재미로서 건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곡 하나 그냥 딱 던져주세요. 제가 유재미로서 여기서 노래 한 번 더 하면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이제 근데 노래를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우리 버전으로 보고 싶다. 근데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그러면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이제 마지막 좋은 뜻으로 하늘색 풍선을 분홍색 풍선으로. 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거 한 번에 바꾸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럼요. 지원 선배님한테 하늘색 풍선을 왜 바꿔요? 그럼요, 그럼요. 팬송이요. 야, 제가 굉장히 팬이었어요. 그럼 뭐 있을까요? 아, 우리 올해도 근데 웃겨 주실 것 같아요. 맞아. 남주 씨 왜 그러세요? 네? 네, 회장님. 저는 방금 보고 다시 존경하게 됐어요. 노라조 선배님. 아, 노라조. 그럴까요? 아, 너무 벌써 힘들어요. 벌써 웃겨. 너무 이게 뭐지인가? 슈퍼. 이게 뭐지? 마법소는 난 몰라. 여러분들이 올려 주시는 거면 되겠다. 아, 제 팔은 볼게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역시 소통의 왕 윤범이네요. 네. 비투비? 비투비? 스릴러. 비투비 뭐야? 비투비. 믿음타? 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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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라라. 라쏘 좋다. 라라라.
기다려. 어레신으로 달려. 내가 제이잖아. 그럼 고등 동안 선배님, 트윈이 내가 제이잖아. 트윈이가 나로 살아봤으면 해. 내가 너로 살아봤으면 해. 왜 안 나가? 그거 내가 제일 잘 나가주세요. 아 예. 진짜야. 맘브라 떼떼떼 가보자. 같이 가야 돼. 자, 패배니까. 네, 유세 문제는 나와주시고요. 아유. 여기 고릴라 씨도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수세미가 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저기 나 여기서 불러. 여기서 보니까 웃기였죠. 그럼 수많아. 대단히 놀리네요. 아, 예. 아, 고객님! 아, 죄송해요.
여러분 다들 참석해주세요. 난 보링 있어요. 보링 있어요. 보링 있어요. 다들 자리 안 서. 뽀뽀뽀뽀. 뽀뽀뽀뽀. 아 저기서 우리 서프라이즈 치킨케이크 준비해 주시는데요? 아 너무 웃겨. 나 너무 웃겨 진짜.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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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힘들만해. 오랜만에 광대 앞에. 무한 6주년 생 6주년 축하합니다. 6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에이티즈 6주년 축하합니다. 우리 선배님도 축하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여기 있는 간발의 옷동상이 제 건가요? 네. 어, 진짜? 아, 내 편하잖아. 아, 내 정수리가 나와. 85점이나 나오네? 아, 머리카락. 안지래요. 아, 우리 안지라고요? 아, 마무리. 아. 저희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V앱 알고 계셨나요? 저 1시간 40분 흘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대박이다. 콧구멍에서 싱크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네. 네. 자, 오늘 자 유치년에 대한 소감 초롱언니가 대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서 저희끼리 파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니죠, 다 같이 함께 했죠, V앱. 우리 함께 해주신 V앱 시청자 여러분, 우리 참가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20분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6주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 에이핑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